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시원하게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실적과 코로나19에 주시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지만요.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1% 가까운 상승 탄력 보이면서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해준 건데요. 하지만 내 종목이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승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오늘도 프로그램 지켜주시는 분이죠. 프로그램의 지킴이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잘 갔어요. 그렇죠. 간만에 좀 시원한 상승이었는데 예. 시원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결국엔 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천스닥 결국엔 갔죠.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 코스피 시장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이야기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더 좋았던 것은요, 이 내용적인 측면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안 간 종목군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특히나 그러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문의 주신 종목에 대한 전략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더 사야 되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된다면 대안의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응원의 한마디 남겨드렸습니다. 저희 4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무려 별다방 커피고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샵 3772의 위로 문자 100원이고요.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를 남겨주신 분은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꿀팁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총 5분 선정해서 방송 말미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죠. 바로 어제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5일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샵 3772의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혹은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총 5분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이 점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렇다면요. 오늘은 어디에 고민을 좀 보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3772-0289 또는 023772-0221로 전화 주시거나요.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태성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양시장 미증시의 하락 마감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 이어간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3138선에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요.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늘어나면서 힘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1.07% 상승한 316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입니다. 그동안 장을 이끌던 개인이 매도를 했고요. 4,6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많이 담아갔는데요. 4,4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은 매수폭 많이 줄이면서 8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장중 꾸준히 상승폭 키워가면서 5거래일째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3개월 만에 천선을 탈환한 후에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97% 상승한 101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감망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500억 원대 매수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200억 원대, 100억 원대 매수로 관망을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팀장님 이렇게 네. 오늘 시장 정말 강했잖아요. 혹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코스닥의 전고점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에 소외받지 않는 종목분들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긍정적인 뷰를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주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수급,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의 수급을 기다렸던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 기관 투자자, 특히 그 안에서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했던 것 같은데 연기금의 매수세를 기다렸으나 오늘도 여전히 연기금은요, 매도를 좀 했죠. 그런데 그 부분을 모두 커버할 만큼 그리고 또 그 이상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종목만 강했었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만 강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네이버, 현대차, 기아 이러한 종목군들, 대다수의 시총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다.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들이 강할 수 있었던 건 외국인의 수급이었고 아직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굉장히 더 좋아질 가능성 저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더 특이점들이 많았죠. 어제부터였어요. 이 제약바이오주의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4% 넘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5%가 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섹터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보다도 뭐 원익 IPS라든지 원익 QNC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그들 종목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나무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는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러한 창투사 관련 기업들이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약바이오가 받아주면서 지수 상승에 굉장히 큰 한몫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연기금 수급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좋았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4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별다방 쿠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샵 3772의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는 분께는요. 당첨 확률 올라간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총 5일간 무료 문자 체험하실 수 있고요. 5분 추가로 선정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3772의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혹은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총 5분께 선정해서 무료 문자 체험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점까지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문자 오늘 상담 계속 되니까요. 문자 어떤 것들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의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5님, 위지트 2220원, 비중 30%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 함께 남겨주셨네요. 2249님, 0552님,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셨고요. 0552님, 세원셀론텍 7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수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 더 원활한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0628님, 7375님, 5987님,
0588님, 2249님 등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로 진행해 볼 문자 상담 번호는요. 8773번님이시고요. 줌 인터넷 매수가 6,500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내일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손실 구간이시고 네. 최근 횡보하다가 오늘은 4% 이상 급등을 해줬거든요. 네. 혹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더 좋은 이 밸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밸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주가의 가치가 저는 올라간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터넷이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미국 기업 중에 로빈후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느냐 주식을 무료로 거래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제 그러한 같은 유사 플랫폼을 또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줌 인터넷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이 줌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다음이라든지 이런 이 플랫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광고 시너지 효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무료 주식 거래 웹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 차트를 보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네, 지루합니다. 박스권 안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6,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이 가격대만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이 7,500원 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6,500원 돌파 시 7,500원을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자 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7,500원 돌파 시에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는 8,000원 저는 2차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목표가인 8,000원에 도달하면요. 충분히 9,000원, 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000원의 절반, 8,000원의 절반 이렇게 상승시마다 분할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 굳이 지금 위치에서 아쉽게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보자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인터넷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잘 갈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7,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자는요. 1614번님이시고요. 옴니 시스템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2,425원, 비중 10% 담고 계신데요. 조금씩 오르는데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옴니 시스템 디지털 계량기 업체인데 네. 손실 구간이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지만 오늘 또 상승을 하긴 했거든요. 네, 일단 뭐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본업보다 앞으로 지금 새롭게 이 투자하고 있는 신사업, 바로 이제 자전거 이제 공유 서비스 관련한 지금 이제 신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날이 풀리죠. 날이 풀리면 결국에 이제 자전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또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치,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더 좋은 하반기 실적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지금 3월부터 아마 이 자전거라든지 외부 활동을 조금씩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훈풍에 힘입어서 상반기보다는 더 나은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뭐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위치는 굉장히 많이 오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더 올라간다면 저는 목표가는 3,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000원에 올라오게 되면 그냥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신에 하단으로 이 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합니다. 자, 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주봉상 한번 볼까요? 주봉상 2,000원 이탈되는 가격이 모든 이평선들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자, 이평선들을 깨고 내려왔다는 건 그만큼 해당 종목의 투자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좋은 가격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재료, 강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투자 심리가 회복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0원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손절, 이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유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2,500원 혹은 3,000원을 목표가를 잡아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자전거 공유 업체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실적을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샵 3772의 유료 문자 100원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 어떤 것들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0642번님, KSP 1,555원 15% 가지고 계시고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0577번님, AD칩스 1,567원 비중 30% 보유할까요?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075번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50% 7만 원 보유 중이시고요.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456번님, MVH 코리아 비중 30% 담고 계시고요. 손절을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4090번님, 0052번님, 7234님, 0588번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특히나 0588번님과 3304번님은요,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만 깔끔하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희 이렇게 김태성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샵 3772의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가 편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무려 별다방 쿠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총 5분 선정해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 결과 잠시 후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김태성 세 글자와 함께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올라간다는 점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5388번님이시고요. SFA 반도체 매수가 8,525원, 비중 20% 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손실 구간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오늘 최근에 횡보하다가 오늘은 또 급등이 나왔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가져가야죠. 네, 일단 뭐 다른 업종도 아니고 반도체 패키징 관련한 업종이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지금 굉장히 밀접한 지금 연관이 있는 기업이 SFA 반도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코스닥이 먼저 올라갔어요. 원래는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고 코스닥을 따라가는 형국이 맞지만 최근에 수급의 그 분위기로 봐서는 코스닥이 일단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지금 코스피가 따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에 가려면 결국엔 반도체 IT 쪽에 힘이 더 강하게 붙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IT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붙어준다라고 하면 결국 관련한 소부장 관련 기업들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한참 이 좋았을 때 수익이었던 뭐 50%, 70%, 100%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저는 9,000원 혹은 9,3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9,000원 이상 넘어가면 우선은 보유 비중의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요. 목표가를 10,000원 이렇게 잡고 가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아무리 좋은 업종,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추세가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의 추세 이탈 가격은 7,500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주봉상 7,500원까지 밀리게 되면 7,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또 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는 이 SFA 반도체가 최근에 시세를 낼 때 돌파해온 굉장히 긴 기간 동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횡보하면서 열심히 돌파해온 자리인데 이 가격대가 다시 이탈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재차 올라올 때 오더라도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SF의 반도체는 7,500원의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면서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반등 시에 상승 시에 1차는 9,000원, 2차는 9,300원 이상을 노려보자. 이렇게 전략 한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좀 가져가야 하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만 원, 손절가 7,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문자 상담 샵 3772에 유료문자 100원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저희 일단 전화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전화 연결 먼저 하고 다시 잠시 후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사마 네트워크스요. 사마 네트워크스시고요. 예. 네, 그리고 예. 혹시 매수가와 비중은요? 4,955원에 70%요. 4,955원에 비중 70%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오늘도 3% 넘게 빠졌는데 혹시 예. 어떤 고민이 특히 되시는지 궁금해서요. 3월 달에 샀는데 네.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더 올라간다고 자꾸 주위에서 그래서 안 팔고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예, 되시는 부분이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점 참고해서 가격 전략 철저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네. 이 계속 올라갈 줄 아셔서 기다리셨는데 그쵸.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일단 사마네트워크스가 왜 올라갔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이제 OTT 업체 컨텐츠를 또 제작하는 네.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대원 미디어 같은 종목들 또 뭐 초록빛 미디어 같은 종목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이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넷플릭스 같은 이 플랫폼이 한두 개였다라고 한다면요. 최근에 보면 뭐 10개 정도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도 10개 정도가 벌써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플랫폼 업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사업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자, 콘텐츠 업체들이 당연히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해당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선은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온 상황인데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 아직까지 실적이 그것을 보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하기에도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또 부담이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가지고 계신 비중 그대로 저는 우선은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대신에 여기서 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저희 쪽으로 한 번 더 빠르게 문의를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고 올라간다? 충분히 당연히 6,000원 그 이상을 목표가로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수한 가격대가 높았다라는 것이 조금은 미스였고 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6,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만약 4,000원 이탈될 것 같다 혹은 이탈이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 쪽으로 한 번 더 빠르게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사마 네트워크스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좋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 계속되니까요.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문자 온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왔을까요? 네, 먼저 9034번님, 벽산 5,000원,
15% 다시 한번 상승 갈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209님, 범양건영 4,644원에 10%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대응 전략 물어봐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6766님, 김태성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팀장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이 밖에 4700님, 2126님, 5070님, 0755번님 등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저희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좀 전화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혹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앵커님. 네, 오늘 혹시 네, 오늘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현대제철. 네, 현대제철이고요. 예, 그걸 오늘 매집을 했는데 이렇게 네. 많이 내렸어요. 아, 오늘 매수하셨고요. 네네. 네, 그리고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20%. 20% 담고 계시고요. 네네. 네, 혹시 특별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떤 점이라기보다도 뭐 저 철강 그 단가도 많이 오르고 너무 전망을 좋게 말씀해 주셔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오늘따라 또 이렇게 내려버리네요. 아, 오늘 하락이. 하락해서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오늘 매수하셨는데 바로 하락해서 걱정이 진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걱정돼요. 네, 저희가 네 가격 전략 저희가 꼼꼼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팀장님, 오늘 네. 매수하셨는데 바로 하락해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제철? 일단 시청자님이 지금 듣고 계신 좋은 이야기들, 뭐 가격의 네. 상승, 그리고 업황의 회복, 이러한 네. 부분들은요,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하긴 또 그렇고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이 주가가 오른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니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지금 시청자분이 알고 계신 좋은 뉴스 때문에 사실은 2만 원이었던 현대 주가가 지금 5만 원 가깝게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죠. 가파르게 쭉 올라온 종목이 여기서 더 안 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더 가기 위해서는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시장이 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라든지 이러한 철강업에 다시 한번 관심을 줄 때까지 그래서 시간이 저는 조금은 필요할 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네.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 5만 원 그 이상 5만 5천 원 6만 원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시청자분이 이 종목을 나는 오늘 사서 당장 내일 나올 거야. 오늘 사서 다음 주에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짧게 생각을 하셔서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오늘 샀으니까 나는 3개월, 6개월, 1년 뒤에 볼 거야 이렇게 사셨는지 이 부분을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거라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2, 3개월을 생각했거든요. 네. 나 그러면 우선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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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제철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02377-0289번, 02377-0221번으로 전화 계속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의 유료 문자 100원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9290번님이시고요. 후성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1,800원, 비중 4%. 굉장히 좀 작게 담고 계신데 더 올라갈까 했는데 다시 하락을 하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손실 구간이신데 2차전지가 어제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왜 후성은 못 갔나요? 네, 일단 뭐 후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불소 관련한 기업이다. 이제 이 불소 관련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4%이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비중이 40%라면은 좀 고민해 볼 만하지만 비중이 4%라고 하면 저는 그대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앞서 말씀드린 산업,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는 예전부터 지금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기차 관련주는 이 배터리 관련주들의 이 공장 증설은 이번에 LG와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관련주로서, 관련 테마로서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후성은 보유 의견을 드리면서 12,000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봐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12,000원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혹시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비중이 40%이시라고 하면 저는 우선은 보유하셨다가 매수가에 오면 절반 정도는 꼭 줄이셔야 된다. 네. 꼭 줄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절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1차적으로는 12,000원. 네,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12,000원을 올라간다는 것은요. 13,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한 힘.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12,000원, 2차는 13,000원. 그리고 만약에 비중이 40%라면 매수한 가격에서 절반은 꼭 덜어내시고 남은 비중만큼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 1차는요, 12,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문자 상담 계속되는 거 아시죠? 샵 377의 유료 문자 100원으로 계속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온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들이 와 있을까요? 8561님, 서진 시스템 5만원 30%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3710님, 롯데케미컬 30만 3천원에 매수를 했는데 자꾸 흘러내리네요. 실적도 좋고 한데 왜 이런가요? 외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있고 걱정입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3579번님, 셀트리온 33만 2천원, 비중 20%인데요. 코로나 치료제 유럽 미국 수출 나올 때까지 기다릴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421번님, 저희 프로그램명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제조반도체 7,300원 12%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9005번님, 한화투자증권 문의를 해주셨고요. 9034번님은 벽산 문의하셨고요. 또 2209님, 6766님, 4700님 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4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별다방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 저희 별다방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분 선정해서 방송 말미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요. 샵 3772의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올라간다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고 또 무료 문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총 5일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고요. 저희 총 5분 추가로 선정해서 이 이벤트 진행을 한다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를 향한 응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총 5분 이런 이벤트 참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렇다면 다음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은요. 2423번님이시고요. 베노홀딩스입니다. 매수가 7,800원, 비중 20% 담고 계신데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회사 전반적 내용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수익 구간이시고 네. 또 게임주라서 앞으로 좀 게임주 어떨까 좀 궁금한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본업에 대한 이 가치를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대로 갈 수 있는 요지들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상승을 했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했는데 일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딱 직전에 가격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기존의 박스권을 좀 탈피를 하는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번 주 안으로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움직여준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저는 8,000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 여기서 이 7,500원이라고 하는 이 악성 매물 부담을 느끼면서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우선은 이 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혹은 6,8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성장 모멘텀, 성장 동력을 찾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단순히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8,000원 그 이상을 한번 상승하는 것을 기대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올라오지 못한다면 이번 주 안에 올라오지 못한다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면서 차라리 다음 종목, 다른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노홀딩스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화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셔서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DA 테크놀로지고요. DA 테크놀로지요? 네, 네. 7,150원에 10% 비중입니다. 아, 네. 7,15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시고요. 네, 네. 네. 오늘 보합으로 맞췄는데 혹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아, 이게 2차전지 관련주고 네. 좀 안 오른 주 중에 하나 골라서 아. 예, 했는데 너무 또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아. 작년에 또 실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네. 될지 또 팀장님께 상담 부탁드려. 네, 2차 전지인데 잘 안 가고 또 실적도 좀 걱정이 되신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팀장님과 함께 가격 전략 꼼꼼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팀장님 2차 전지 네. 다 갔는데 이 종목만 부진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그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앞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이 DA 테크놀로지의 이제 뉴스라든지 최근에 표면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2차 전지도 그렇고 스마트폰 사업부도 그렇고 충분히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다른 2차 전지들은 정말로 실적이 좋아서 그렇게 올라갔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2차 전지들, 특히 이제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오르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요. 실제로 실적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탄력적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DA 테크놀로지도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로 엮일 수 있죠. 엮일 수 있으나 여전히 어닝 시즌에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지금 해당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테마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지금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손절 혹은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보유 가격과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분기 실적, 이번 분기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분기까지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요. 다음 분기,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지만 다음 분기에 실적이 회복하거나 실적이 좋아진다면 DA 테크놀로지는 안 올라간 종목,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타이틀을 또 붙이고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겠고 대신에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작년 3월에 기록했던 그 저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현금화를 하시는 게 급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A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문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문자 어떤 것들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들이 왔을까요? 먼저 1698번님, SFA 반도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매수가 42,250원, 비중 20%, 향후 전망이 궁금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5893번님, LNF 75,000원, 1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5167번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TSE 66,255원, 30% 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3565님은 KTH 물어봐 주셨고요. 8561님은 서진 시스템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밖에 3710님, 3579님, 6421님, 6899님 등 많은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문자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샵 377의 유료 문자 100원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 기다리시는 시청자분 계셔서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혹시 어떤 종목으로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4,400원에 20%요. 4,400원에 비중 20% 맞죠? 네. 네, 오늘 혹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아니, 그게 좀 정치 테마주 같고 옛날부터 네. 좀 유심히 봤는데 매수하고 나서 자꾸 가격이 떨어져갖고 매수가까지 오면은 다시 팔라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 매수가까지 올 건가 막 그 궁금해갖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팀장님, 남선 네. 알미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 정치 테마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청자분이 이 종목을 정치 테마주라고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참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실적을 보고 들어간 종목이 아니고 이제 정치 테마주 이제 관련 뭐 특정 일부 후보자 관련한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 남선 알미늄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일단은 이 보궐선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서울시장 출마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맥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책 테마주가 연달아서 움직였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건설주가 이제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1년 뒤면 대선이 있어요. 자,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 1년을 앞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인맥 테마주들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의 큰 시세는 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인맥 테마주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폭발적인 변동성, 상승세죠. 10%, 20%, 네네. 30% 쉽게 가죠. 근데 반대로 보면 10%, 20%, 30%의 조정도 쉽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비중 그 이상은 안 하신 상태에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비중만큼만 저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굳이 또 매수가에 올라왔다고 해서 매도를 하실 필요도 없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당 종목과 관련한 특정 뭐 정치인에 대한 주요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남선 알미늄도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5,000, 5,500원.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좋은 재료, 좋은 뉴스에 따라서 수급의 쏠림이 나타나면 상한가도 금방 가는 종목이기에 저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이 되었으니 저는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대신에 비중을 더 확대하지는 마셔라.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지금 난선 알미늄을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공략할 종목들은 이 테마주를 안 하신다는 것이 저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남선 알미늄은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음을 한번 기다려보자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선 알미늄 앞으로 더 가져가도 좋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어떤 문자 왔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480번님이요. 동아소시오홀딩스 122,000원, 비중 20%, 매수가까지는 도달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24번님, 이거 꼭 봐주세요. LMS 12,450원, 비중 20%라고 굉장히 다급함이 느껴지는 문자입니다.
1698번님, SFA 매수가 42,250원, 비중 20%, 향후 전망이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5167번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TSE 66,255원, 30% 담고 계시다 말씀해주셨습니다. 3710번님, 롯데케미칼 33,000원에 매수했는데 자꾸 흘러내리네요. 걱정되신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지금 6899번님, 9005번님, 9034번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많은 사랑 저희가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요. 4월 한 달간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분 선정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참여 가능하니까요. 샵 3772의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올라간다는 점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저희 또 하나의 이벤트 있죠. 바로 5일 무료 문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무료 문자 체험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고민 남겨주시거나요. 아니면 저희의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총 5분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본 방송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마지막 시간이죠.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 선정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공장 자동화와 로봇을 동시에 품었다. RS 오토메이션. 네, 오늘 공략주는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선정을 해오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픽 이유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네. 혹시 이 종목을 픽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부분을 고민을 했냐면 반도체 전기차 지금 대장주, 배터리주 움직였잖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LG화학도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공장 증설하겠다. 자,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것은 새롭게 이제 라인, 생산 라인을 깔겠다라는 건데 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품 소재보다 장비주들, 전기차 관련 장비주들이 또 따라서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한 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당연히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 자동화 공정이 필수적으로 저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99.9% 뭐 자동화 기기로 이제 생산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로봇 모션 제어 장치입니다. 이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이제 로봇 팔로서 이제 만들어주는 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환배 성격으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였고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였고 저는 그 다음 타자로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RS 오토메이션 지금 가격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뭐 1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이 목표가로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 많이 올라온 상황 충분히 여러분들도 매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공략주를 주셨고요. 저희 가격 전략 잘 체크하셔서 관심 종목에 추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는 점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문자 어떤 것들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533님, 마니커 800원 매수 30% 진단 부탁해요. 네, 사투리로 말씀해 주셨고요. 3144님, 셀리버리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5807번님, 효성 TNC
58만 9천 원, 매수가의 2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7480님, 동아 소시홀딩스 12만 2천 원, 비중 20%, 매수가까지 도달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진행하고 계신 거 아시죠? 총 5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고민 상담 남겨주시거나 저희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총 5분께 자동으로 선정된다는 점, 이 점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4월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5분께 저희 별다방 쿠폰 쏴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분이 당첨됐는지 결과 나왔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총 5분 당첨자 나왔습니다. 총 5분 꼭 휴대번호 뒷자리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 꼭 확인하셔야 될 점이요. 샵 377의 유료 문자 100원으로 당첨 확인됐어요 라고 꼭 보내주시면 2주 후쯤에 저희가 전송해드린다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꿀팁들 나눠봤는데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